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게이득이네. 아, 지훈입니다. 네, 게이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서울 반지하로 이사를 왔잖아요. 원래 자취방이긴 했지만 이 서울로 오니까 집을 한번 새롭게 즐기고 싶다? 그쵸, 좀 즐기고 싶다? 약간 해가지고. 테마 바꿔가면서 사실 원래 집도 지금 촬영을 위해서 불을 켰지만 이따 끌 거예요. 집도 지금 되게 무드 있게 조명도 깔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취방을 영화관으로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영화관으로? 했는데 만화방 말고? 영화관으로 골프장 말고 영화관으로 축구장도 괜찮긴 한데 축구장이네. 아무튼 그래서 영화관을 만들려면은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빔 프로젝터 있어야 되는데 빔 프로젝터가 생각보다 비싸요. 나 옛날에 산 거는 한 20만원이었는데 금방 망가졌어. 20만원? 빔도 좋은 거 사려면 그것도 싼 거야 사실. 그치. 막 학교에 있는 이런 거 막 1000만원 가잖아. 1000만원 안 가나? 네. 빔을 살려 했는데 꽤 비싸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 자취방에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자취방에 너무 빔이 커버리면 또 안 되고. 그걸 사이즈를 맞추고 내가 원하는 색감이 나온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40만원 주고 샀다가 진짜? 그냥 당근마켓에 20만원 팔면은 그냥 진짜 눈물 나는 거임. 눈물 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테스트 밸리라는 곳에서 빔 프로젝터를 받아왔지.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테스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치, 이름이 테스트 밸리잖아. 아 진짜? 테스트 밸리. 네, 테스트 해주는 거 진짜 개이득이다. 그래서 이거를 4만원에 받았어. 4만원이라고? 4만원에 받았어. 400만원 아니고? 그래서 4만원이니까 4만원에 파는 거야? 아니 4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그치, 이제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샀다가 괜히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낭패지. 그러니까 만족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나랑 안 맞을 수도 그치. 있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걸 먼저 써봐라. 아. 그리고 써보고 아니면 그냥 다시 반송하면 되고 괜찮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 맞춰서 사면 되는 거야. 근데 가전제품에서는 진짜 개이득이다 이게. 그치. 가전제품 원래 테스트를 못 해보니까. 그치, 이런 거는. 테스트 밸리.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손잡이까지 있노. 뭐야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야, 개조그맣다 근데. 이만해. 개쩍다. 네 얼굴이랑 대박. 개쩍은데? 그치, 얼굴 존나 크네.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약간 어댑터 같은 거?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걸로 영화를 한 편 영화를 공포. 코미디? 코미디 공포. 너 무서운 거 잘 보냐? 공포. 아니 나 뭐 개 못 봐. 아 존나 못 봐. 나 존나 무서워. 무서운 거? 나 옛날에 뭐지? 컨저링? 그거 보고 한 3일 동안 샤워할 때 누나 앞에다 세워놓고 샤워하면서 누나? 어. 누나 있어? 누나 아직 있지? 진짜 잠을 못 자는데 약간 개 무서워. 그거. 잘 때가 무서워. 가위 눌려 나는. 아 나 가위는 안 눌려. 아 진짜 가위 개 눌려. 그럼 무서운 거 보자. 근데 아무튼 저희 둘이 공포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공포 영화 지식이 못 봐요. 또 그거만큼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오늘 공포 영화를 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자취방에서 이거를 잘 쓸 수 있는지를 보고 아주 무자비하게 이 친구를 충동적으로 살지 말지 무자비하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설치해보죠. 연결하고 아마 키면은 나올 거야. 오 바람 소리 난다. 나온다. 불 꺼볼래? 그리고 여기 포커스가 있어. 오 야 근데 되게 쨍하다. 이렇게 할수록 더 넓어지고. 그치. 야 뭐야 이게. 성능 좋다. 야 잠깐만. 성능 개좋은데? 야 근데 개선명한데? 이거 좋은데? 그냥 벽인데. 야 맞춰주나봐. 그럼 이렇게 하면? 오! 뭐야? 잠깐 여러분 이게 맞춰줘. 야 얘 맞춰줘. 이게 각도에 맞춰줘. 근데 이렇게 높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높게 한 다음에 두면은 이렇게 올리면? 야 얘네 우와. 대박이다 기술력. 오! 뭐야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넓은 방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쓰면 더 멀어지니까. 야 개좋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개좋다. 그럼 어디다 해서 해놓고 볼까? 근데 사실 이쪽 벽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보기 불편하니까 저기 위에다 이렇게 사이즈 맞춰놓고. 아 그럴까? 응. 괜찮은데? 여기다 쏘고 지금 조명을 끄고. 조명을 꺼볼게 지금. 조명 끄면 야 좋다. 괜찮지 않냐? 야 씨발 그냥 야 근데 잠깐 진짜 이상해. 야 나 그냥 살래. 이거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려면 얼마임? 그럼 40만원. 개이득이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삼각대 여기에다 꽂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개이득이네. 아야 야 그러면 그럼 진짜 개이득인데? 좀 약간 틸트 업하면 되잖아.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굳이 걔 안 올리고 걔는 그냥 균형 맞추고. 이게 아쉽게도 아이폰이랑 연결이 안 돼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영화 뭐 아는 거 있냐?
미드소마? 이름이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유전? 유전 봤어. 나 진짜 무서워 뒤집어남. 라이트 아웃 볼까? 어, 나 봤는데 한번 더 보고 싶어. 아, 나 라이트 아웃, 근데 너무 무서운데 라이트 아웃? 라이트 아웃 볼게. 씨발아. 라이트 아웃이 있어? 개 무서워. 이거, 이거 그거야. 불 끄면. 그니까! 아, 근데 진짜 개 무서워. 아, 야. 나 잠깐 이제 오줌 싸고 올게. 네. 아, 이거 틀어놓고는 어떡하냐고. 영화 보기 전에 팝콘을 돌리고 올게요. 야, 팝콘이 너무 커져서 안 돌아가 더 이상. 어, 씨발. 어, 씨발. 에이, 나 근데 귀신 별로. 아! 귀신 별로 안 무섭더라. 어, 보여줘. 아, 무섭잖아 이거. 아, 시작한 지 아직 3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 아! 나 진심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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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 누군데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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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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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냥 앉아서 그냥 괜히 봤어 이것도. 그래? 그 정도야? 아, 근데 진짜 개워가였어. 나 요즘 가위 누린단 말이야. 너랑 같이 보니까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개쫄았어요 여러분. 아니,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 너 가고 나서 나 집에 혼자 어떻게 있음. 아무튼 여러분 오늘 테스트 밸리에서 테스트 밸리 빔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밸리.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테스트 밸리라는 곳에서 광고를 지원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뭐 LG 시네빔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밸리 댄스. 일단은 가장 좋았던 점, 시키기 전에는 이거를 내 자취방에 쓸 수 있는지 사실 나 몰랐어. 좁은 방이기도 하고 각이 안 넣을 것 같았어. 이걸 어디다 써? 어떻게 쓰지? 해봐야 나 이쪽에 쓴 다음에 컴퓨터 이제 앉아서 보는 걸로 차라리 생각하고 저 포스 다 떼고. 근데 여기에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사고 싶은 가전제품이 있으시면, 그게 만약에 테스트밸리 있다면 고민하는 만약일까요? 고민하지마. 멍청한 고민 하지 말고 테스트밸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 너무 그런 건데? 이런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졸라 신기한 게 여기 사이트에서는 분할 결제가 됩니다. 뭐 신용카드? 아니 신용카드가 아니라 보니까 그냥 체크카드 이런 걸로. 체크카드가? 어떻게 그게 돼?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그게 된대.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신규 회원들에게 그거를 준대. 그거? 어, 그거 준대. 팝콘? 아니, 할인. 할인? 그냥 신규 회원 가입만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신규 회원들이잖아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네. 그리고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말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후회를 하면 안 돼. 후회를 통해 또 배우는 거지. 근데 후회는 한 번만 해야 돼. That's valid.